일단 대통령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번에 김건희가 국정감사 때 안 나왔던 것도 싹 다 고발됐어요. 예전에 국회는 아니야. 야, 너 안 나오면 고발한다? 그럼 고발합니다. 이번에 고발했어요. 자, 고발된 사람들 한번 보겠습니다. 김건희, 김영선, 이원모, 윤석열의 소중이죠. 황정호, 이거는 또 김건희의 소중이. 김대남, 윤석열 꼴통이라고 했던 강기훈, 그저 음주운전 해가지고 다시 복귀한다는 그놈.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김용현 국방부장관 고발당했어요. 저는 이 친구들은 국회 법이 지엄함을 보여줘야 돼. 왜? 우리가 법이 지엄함을 보여줄 수 있는 게 국회밖에 없어, 이제는. 또 문제는 이걸 또 검찰이 수사한단 말이야. 아, 그래요? 아니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이번에 국감하고 할 때 진짜 국회의원들을 너무 무시하는구나라는 걸 느꼈기 때문에 저렇게 무더기로 고발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고, 특히나 이 대통령실 비서관으로 들어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원모 같은 경우에는 이거 그만두고 나가서 출마했다가 떨어지니까 다시 들어와서 비서관 또 시켜준 거거든요. 이렇게 자유롭게 대통령실을 드나들면서 국회가 나오라고 할 때는 나오지도 않고, 이건 굉장히 오만함을 보여준 네. 겁니다. 그렇죠. 오만함을 보여주는 거고 자기네들이 그만큼 약한 거라는 것도 보여주는 거죠. 한편으로는. 자, 그렇고요. 이건 짧게 언급하고, 지금 어제 운영위원회에서 윤석열이 골프 거짓말한 거 그 이야기를 보는데, 야, 이 새끼들은 보면은 일부러 그러는 거야? 아니면 진짜 무능한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핵심이 뭐냐면은 트럼프 핑계대고 몇 달 전부터 쳤던 골프를 트럼프 핑계대는 거에 대한 질문이거든. 심지어 전용 카트까지 갖고 간다잖아. 그리고 잔디밭 막 가로 질러가 버리고 일방적으로 약속 정해버리고 그랬다는 거고, 아주 굉장히 뭐 엄중할 때, 무슨 대형 화재가 났을 때 북한이 오물풍선 보내가지고 군인들한테 골프 금지령 내렸던 순간에도 골프 치러 간 거잖아요. 이걸 물어. 그랬더니 그중에 한 놈이 뭐라고 그랬냐면, 정성국이라고 국민의힘 의원이에요. IMF 시절 박세리 선수로부터 국민들이 큰 힘을 얻었다. 30년 가까이 전인데도 박세리가 큰 성과를 이뤘을 때 국민들이 박수쳤다. 그럼 하야하시고 풀어서 가세요. 아무도 안 말려요. 아니, 누가 골프 선수를 지금 대통령 만들어놨냐고요. 저런 대답이 더 국민을 진짜 봉기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어제 그 국회에서 나온 말이 중요해요. 그러면은 윤석열이 해리스가 당선되는 걸 예상해서 또 준비한 거 있냐고 물어봐요. 해리스는 골프 안 친다니. 여기 보면 있어. 실드 치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트럼프와 해리스가 박빙이었다. 당연히 트럼프가 당선된다는 상황을 가정하고 사전적 대응으로 골프 치는 것을 문제 삼는다. 뭔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 단순하게 11월 5일 날 미국 대선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8월 달부터 골프를 쳤잖아요. 들켰잖아. 이게 지금 말이 많은 게, 트럼프의 아들 트럼프 주니어가 우리나라에 지난해 방문을 두 번을 했습니다. 근데 방문 두 번 하는 동안 우리나라 정부에서 아무도 대응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냥 사적으로 사람들 만나고 재벌 총수들 몇 명 만나고 갔는데, 그동안 그렇게 트럼프에 공을 들이고 골프 준비까지 했으면 이걸 왜 그 거기에 대한 대응은 전혀 없었는지에 대해서 비판도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새끼야, 박세리도 국민의 큰 힘이 됐다고 말하는 거, 박세리는 국민의 큰 힘이 됐지만 윤석열은 큰 짐이 되고 있어. 이 씨발 진짜.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지금 현재 윤석열의 수준인 거예요. 이게 윤석열한테 예를 들어서 골프에 치셨어 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윤석열 트위터 골프라는 것은 요만한 공을 골 탁 쳐가지고 공에 넣는 건데, 이거는 국민들한테 큰 기쁨이 되는 운동이야 뭐 이러고 있었을 거야 58분 동안. 그리고 나서 2분 동안 내 말 그대로 전해라 이랬겠지. 목이 아프다. 그러니까 어제 대통령실이 했던 이야기들 중에 골 때리는 거 많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리스트로 보셨고요. 대통령 골프 논란이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 내가 알려줄게. 우리 성렬이가 어쩌고저쩌고 했을 때 지금 그거 갖고 기분 좋아가지고 주말만 되면 골프 치러 기다리고 있으니까 금요일부터 기분이 좋아 이 새끼가. 그러니까 대통령실 직원들이 편해진 거야. 난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그 대국민 기자회견할 때 윤석열한테 질문하던 기자 한번 보겠습니다. 아, 사과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하셨는데요. 흔히들 사과를 할 때 꼭 갖춰야 될 요건이 몇 가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사과할지 명확하고 구체화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대통령께서는 이제 대국민 담화에서
제 주변에 일로 걱정감이 몇 개 제거했다. 어떻게 보면 다소 두루뭉실하고 포괄적으로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자회견에서도 일문일답을 통해서 맹태균 씨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이런 일이 생긴 이유가 뭐 휴대폰을 바꾸지 못해서라든지 아니면 사람 관계에 대해서 모질지 못해서 생긴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마치 사과를 하지 않아도 될 만한 일인데 바깥에서 시끄러우니까 사과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TV를 통해서 회견을 지켜보는 국민들이 과연 대통령께서 무엇에 대해서 우리에게 사과를 하셨는지 어리둥절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그럼 뭐 사과하라고 하니까 뭐 지금 어디둥절한 건 국민이 아니라 윤석열 같은데 어제 운영위에서 대통령한테 그 기자가 무례했던 답이 나와요. 근데 사실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저 기자에 대한 국민들의 칭찬이 엄청났었거든요. 그리고 저 기자의 부산일보 기자인데 걱정도 많이 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무례했다니 미국 같은 데는요 기자하고 대통령하고 격론도 벌여요. 그럼요. 아니 어느 나라 신발도 집어던지는데 아니 이거 아니 근데 이런 모습 때문에 20대 남자들이 윤석열한테 열광했던 거예요. 나는 그 대충 이해는 됐어요. 우리 성렬이 어린이가 못 알아먹는 걸 질문해가지고 왜 우리 성렬이를 당황하게 했냐 이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이걸 가지고 써먹는 거지. 내가 미안해. 오빠 뭘 잘못했는데 했을 때 남친에게 무례했다 이러면 되는 거야 앞으로는. 아니 수준이 딱 그래. 그리고 딱 그 수준이에요 지금. 그리고 또 외교에서 대형 참사가 하나 났죠.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만 났어요? 윤석열 면전에서 수행원이 의전 참사. G20 보안 요원과 몸싸움. 저거 정말 참사더라고요. 와. 제정신 아닙니다. 동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아, 저 걸음걸이. 아.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뭐야 저게. 한번 더 봐봐요 이따가. 의전이라는 건 딱 정해져 있어야 되잖아요. 프로토콜은. 저 뭐 하는 짓이죠? 저거. 행사장을 빠져나가는 중에 통역이 늦게 이제 뒤쫓아 오는데 지금 보안 요원들한테는 저 사람이 누군지 전달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무조건 막은 거예요. 보안 요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 사람이 한국 대통령한테 달려든다고 오해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저 통역하는 사람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윤석열이 먼저 도착을 합니다. 저 행사장에 통역은 나중에 따라와요. 윤석열이 굉장히 빠르게 가버리니까 통역이 엄청 뛰어와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사진으로 한번 보여줘봐요. 저기 검사 윤석열 보이시죠? 저거 저 장면의 사진 표정 한번 봐봐요. 저 표정은 어떤 표정이냐면 이태원 참사 그 다음날 아침에 갔을 때 그 표정 아니야. 아휴. 아까 아침에 대통령 뭘 사과하는 건가 할 때도 저 표정이었는데. 아니 그리고 저 상황에서 누구 하나 이게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설명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윤석열은 말을 못하니까 지금 아무 말 못하고 있는 거고요. 맞아요. 스몰토크 안 되고. 네. 그나마 통역이라도 내가 이 사람 통역이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막무가내로 막 치고 나오니까 앞에서 저렇게 막을 수밖에 없고 통역도 지가 당황하니까 대통령보다 앞서서 지금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대통령실이 지금 무능하다는 게 윤석열만큼이나 무능하다는 게 이 G20과 APEC에서 보여준 모습들이 우왕좌왕이 너무 많아요. 아, 너무 많습니다. 지금. 다른 정상들은 어떻게 포즈를 취하고 하는 과정인데 윤석열만 못해. 계속해서. 가르쳐 줘도 못하는 거예요. 덤을 때리는 것도 있었죠. 지금 홀대당한 느낌. 그 저 주최국 국기하고 태극기를 꽂아야 되는 자리에 한국만 저 밑에 맨 밑에 마지막 사진.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여기 지금 페루 국기하고 자국의 국기를 같이 꽂는데 대한민국만 태극기는 있는데 저거 어디 누가 어묵 꼬챙이 여기 꽂아놨습니까? 아유, 그래도 이거 보면서 한 여인은 기뻐해요. 왜? 거 봐라 나 없이 가더니 내가 나 있어야 된다 그랬지? 그러니까 외교만 나가면 항상 사고가 나. 근데 저건 진짜 윤석열의 잘못이기도 하지만 이 지금 수행하는 사람들의 총체적 난국이라는 걸 보여주는 맞죠.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구쪽 그 국가에서 다소간의 실수가 있으면 주변에 수행하는 애들이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무능한데 기본적인 노력도 안 한다는 거예요. 최소한 확인해야 될 것, 최소한 지켜야 할 것 이런 것조차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대통령실에 있는 애들이 이런 애들인데 뭘 알아서 뭘 하겠어요. 골프 친 거, 실드 치는 거 보세요. 난 저것들을 간신이라고 봐요.
있잖아. 우리 대통령님은 뭐 박세리 선수도 우리 국민들한테 골프로 용기를 줬는데 대통령이 그러면 안 되냐 같은 개소리 하는 간신이잖아. 이승만한테 간신들이 그랬잖아요. 각각 시원하시겠습니다. 그렇죠. 방금 긴 거. 똑같은 거예요. 아니 불안해 죽겠다니까요. 트럼프랑 골프 치다 이겨버릴 것 같아. 어? 아싸. 이거 난리고 씨. 아니 트럼프 각하께서는 비거리가 그것밖에 안 나시네요. 유 플라잉 랭스 피니셔 어떻게 아, 나 지금 어처구니없는 나라에 살고 있어. 저런 무능한 것들이 자기 무능을 감추기 위해서 그 기자를 욕하잖아요. 질문한 기자를. 그러니까요. 칭찬해줘야지. 국민의 알 권리를 정확하게 저 기자분이 하셨다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무례했대. 아니 정말 정중하게 이야기 잘하지 않았습니까? 아. 네. 오늘 그 기자 반응도 나왔습니다만 기자도 황당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국민을 오동하는 거고 언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없고 기본적인 존중도 없고. 맞아. 자 여기까지. 자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실 시간입니다. 네. 지금 좋아요를 깜빡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네. 입장하실 때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눌리나 안 눌리나 한번 보세요. 어? 안 눌리네. 지금 안 눌리고 있어요. 한번 눌려보세요. 네. 좋아요하고 구독. 네. 구독도 안 눌려진다는 얘기가 있어요. 한번 눌러보세요. 네. 눌러보시고요. 구독이라고만 쓰이신 분은 누르시고 구독 중이라고 쓰이신 분들은 절대 누르시면 안 돼요. 자 여기까지.